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쇼 번외편으로 돌아온 문근입니다. 제 이번에 두 번째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너무 못해가지고 네, 욕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되게 장수할 것 같은데요. 아, 뭐 이해해 주시죠. 뭐 제가 뭐 전문 MC는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에 네, 박수 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해보러 간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 방송 파일럿 방송인 거 아시죠? 저희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저희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관심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조이스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한번 뭐 어떠세요? 뭐 그랑이랑 뭐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저 이번 주 네, 조금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어원 팬이거든요. 근데 원어원이 작년부로 이제 해제를 했어요. 오. 근데 이제 1월 24, 25, 26, 27 이게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개개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티켓팅이 피켓팅이에요. 피켓팅? 네네네. 이제 비 터져라 이제 너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생전 처음으로 이제 피켓팅이란 걸 해봤는데 와 진짜 새벽에 그것도 새벽 2시에 이제 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와. 다 이선자 대박이었어요. 아무튼 되게 사건 사고도 많았고 되게 한 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TMI라고 표현했어요. TMI가 뭘 뜻이에요? 제가 모르는 단어를 쓰죠. 모르세요? 네 TMI. 아 진짜 모르세요? TMI 진짜 모르세요? 저 처음 들어요. 이런 아싸 아, 다 아는 거예요? 아, 잠깐만 그럼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넘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TMI 아시는 분? 어머 다 알죠. 알아요? 이런 나만 몰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네요. 내가 인싸의 길로 오세요. 아 원어원 팬이셨구나. 문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정말 제가 요새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쪽 새롭게 개척하느라 하루하루가 그냥 새롭습니다 지금. 예. 라이브 커머스 요새 되게 핫하다던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거? 핫하다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네. 왕홍 라이브 커머스. 네. 되게 많이 하고 뭐 동대문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라던가 뭐 유튜브로도 하고 그거 다 제가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쪽 변화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더더욱 특히 중국 쪽이 워낙 이쪽이 앞서가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모습 보니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걸 중국이 따라간다 생각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할 때는 근데 온라인 쪽은 이제 우리가 중국 하고 있는 걸 지금 따라간다는 느낌을 네,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좀 이쪽을 좀 많이 파야겠다 해서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바쁘게 좀 지내고 있었어요. 어때요? 왕홍 저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한국의 홈쇼핑이랑 똑같은 막 비슷한 건가요? 아 질문 잘하셨는데 네 홈쇼핑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방송을 네네. 하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라이브라고 했잖아요 금방 근데 홈쇼핑이 라이브만 있진 않아요 녹화 방송도 많이 있고 홈쇼핑이 라이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라이브만 해요 그 얘기는 라이브만 한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냐면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녹화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 중심으로 방송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홈쇼핑하고 좀 달라요. 오히려 실시간 채팅으로 뭔가를 하는 아니면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거랑 똑같아 보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까이의 김하영 대표님이 네. 예, 굉장히 이쪽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 잘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지금 아무튼 저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디자이너 브랜드들하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해요. 자주 하네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목표인데
아무튼 여기서 저희 문구 엔디션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 네, 제가 이제 방송으로 연결해서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짝퉁 패션쇼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라이브 커머스, 여기서 간접 홍보 나갑니다. 옷가게 방송 옷방, 네, 그 방송 컨텐츠가 거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짝퉁 패션쇼에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짝퉁 패션쇼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네. 댓글 바랍니다. 네. 제 홍보도 했네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이 계시죠? 네, 게스트. 네, 우리 조이스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먼저. 간단하게 브랜드 찾아보다가 인스타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팔로우는 당연했고. 그 브랜드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주얼리 브랜드인데 한국인 최초로 이제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이제 스와로브스키 디자인 협업을 제안받을 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뭐 인스타 가서 이제 올려 있는 이제 피드를 보면서 주얼리에 홀딱 반해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나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블링블링하고 그래서 이번에 되게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아. 네 이쁘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두 분이신데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버리쉬의 디자이너이자 대표인 이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영 디렉터고요. 저는 이제 저희 친언니이자 네, 이일정 대표의 네, 동생이고요. 저희는 같이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두 분이 나오셔서 너무 화사해졌어요. 컬러도 지금 막 야, 핑크색 컬러로 다 하고 네, 주얼리 네, 피버리쉬 주얼리 하고 오셔가지고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좀 더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네,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2012년에 저희는 런칭을 했고요. 예술을 입다를 지금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술 작품 같은 주얼리를 디자인을 하고 있고 다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피버리쉬라는 이제 마더 브랜드가 있고 세컨드 브랜드인 피버리쉬 앤 너티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버리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가격대도 좀 고가이고 그리고 전부 핸드메이드의 스와롭스키 크리스탈을 주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땀한땀 정말 그 장인들이 수제작하고 있는 그런 작품 같은 피스들이고요. 피버리쉬 앤 너티는 이제 세컨 브랜드로 가격대는 좀 더 대중적인 정말 싼 거는 뭐 29,000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이내의 가격대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독특하긴 하지만 조금 더 웨어러블하고 이제 대중들이 조금 더 할만한 디자인들로 많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피버리쉬를 만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재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뭐 등등 이제 좀 편집 매장들 위주로 입점을 해 있고요. 네, 그래서 가시면 다 네,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신 방송. 네, 또 우리 디렉터님도 혹시 또 소개할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피버리쉬 파인 주얼리도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피버리쉬는 굉장히 볼드하고 되게 이제 좀 큰 제품들 위주로 이제 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아트 주얼리 느낌이 강하다면 이제 파인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데일리 웨어러블한 그런 작은 사이즈 이지만 이제 뭐 천연 원석을 사용을 하고 이제 뭐 실버나 골드 베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좀 주얼리를 그 원석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파인 주얼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만의 또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너무 흔하지 않은 그런 뭐 컬러 배색이라든지 그렇고 굉장히 좀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독특한 그런 원석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레몬 터키석이라든지 뭐 아마조나이트 뭐 그런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런 색감을 또 원석 주얼리에 담은 게 파인 주얼리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 되게 희귀하다고 하셨는데 가격은 그럼 가격도 희귀한가요? 고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가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는 뭐 그러니까 패션 주얼리이긴 하니까 그래서 한 뭐 19만 원, 29만 원, 39만 원, 49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네. 근데 뭐 나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싼 원석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거를 다루게 된다면 아마 가격대는 좀 더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네,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이렇게 직접 착용하고 오신 것들이 지금 어디 라인, 어떤 라인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마더 브랜드인 피버리시 아트 주얼리라고 거기도 한번 일전 대표님이 하고 계신 거는 피버리시 네. 네. 마더 브랜드 엄마 브랜드 그리고 지금 요 귀걸이도 피버리시 네. 거예요. 근데 좀 가장 최근 디자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전 직접 착용 안 해봤으니까 되게 많이 무겁지 않을까 느낌에 뭐가 이렇게 네. 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무겁지 않을까 어때요? 직접 착용하면은 그거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나 궁금해서 근데 그거를 소재가 아주 네. 가벼운 소재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볼드한 주얼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것도 좀 크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무게감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좀 디자인을 그 제작 공정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볼륨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안에가 다 이제 펠트를 레이어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되게 이제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진주가 들어가면 진주의 무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 모티브 자체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는 네. 여기만 이렇게 진짜 가볍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턱받침은 그리고 저 귀걸이도 또 보기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주얼리를 큰 볼드한 주얼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무게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 보는데 이거 되게 무겁지 않나 했는데 이렇게 가벼우면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데 이 볼드하다 보니까 무게가 되게 중요하고 네. 네. 착용감도 중요하고요. 네. 네. 제가 뭐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뭐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피버리시를 검색하시거나 인스타 들어가서 피버리시 뭐로 돼 있죠? 크리에이터로 돼 있나? 피버리시 크리에이터. 네. 피버리시 점이더라고요. 네. 슬래시도 아니고 점 크리에이터를 들어가시면 이 두 분 또 쫙 나옵니다. 해보처럼 쫙 나오시니까 보시고 나중에 보시면서 얘기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질문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가지고 그쵸. 제가 어쨌든 혼났어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 방송을 이제 어쨌든 좀 재밌게 풀어가야 되는데 좀 계속 제 질문 때문에 계속 너무 제가 어렸을 때 진지맨 별명 진지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요. 진지졌으세요. 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첫 질문은 우리 조이스가 한번 해주세요. 첫 질문이요? 네. 제가 막 해도 되는 거죠? 궁금한 거. 하다 보면서 궁금했던 거 있었어요. 네. 여쭤보세요. 그 자매이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피버리시 그 개인 계정이 아니라 그냥 공식 계정이니까 공식 계정은 보통
그렇게 개인 사생활 같은 건 안 올리기 십상인데 이렇게 올려서 아, 되게 두 분이 사이가 되게 좋구나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대표님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동생분은 되게 정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생활에 관해서 네, 뭐 어떻게 뭐 디자인을 하게 됐으며 뭐 결혼은 하셨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죄송합니다. 뭐 일단 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언젠가는 브랜드를 하고 싶다. 나만의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고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브랜드를 런칭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동생이랑 같이 했던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 얘기는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동생은 사실 이런 쪽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똑같이 공부는 했지만 통계학과, 네 통계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그 어려운 통계학과 저랑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근데 동생은 늘 좀 옷 입고 꾸미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거의 저만큼이나 좋아해서. 늘 제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관심을 많이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좀 같이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는 항상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사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실제로도 진짜 이거는 막 페이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요? 근데 둘 다 성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성깔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데 뭔가 그 서로 밥줄이 달려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명이 되게 예민하면 한 명이 약간 알아서 이렇게 굽히고 그리고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다 약간 이제 예민하면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네. 그래서 싸우지 않는. 네, 약간 맞춰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이 차이는 5살입니다. 아, 5살이에요? 네. 그렇게 너무 놀라시면 약간 슬픕니다. 아니, 되게 어려 보이셔서 5살 차이면 얼마나 어린 거지? 20살, 25살. 그럼요. 사실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습니다. 애기도요? 인스타 보면은 그래서 아기 사진이 같이 있어요. 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네, 네. 한창 이쁠 때 지금. 그런 거 4개월 한창 이쁠 때인가요? 네. 네. 어때요? 정말 이쁘세요? 이쁜데 이제 힘들죠. 사실 이 그쵸.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정말 저는 또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이 그 아기를 낳기 전에 저는 그 전에도 뵀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기 낳았고 금방 이전하고 똑같 제가 느낄 때 이전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보통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좀 그렇죠, 몸이 바뀌고 예. 하잖아요. 근데 똑같으신 거예요. 노력 많이 하셔서 된 건지 체질이 그런 건지는. 그러니까 뭐 사실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네. 자세히 보지 말라고 네. 말씀드린데 또 제가 느끼는 저만의 변화들이 있죠. 그래도 이제 사실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그냥 아기만을 위해서 놓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이렇게 매일매일 아이를 달래가면서 하고 한켠에 아이와 놀아주면서 뭐 옷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슈퍼우먼, 남더우먼이라고 하죠. 두 분의 어떤 사이에 궁금해하셨군요. 네. 저도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모두가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가족이 사업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되게 싸우기도 많이 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보는 사이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서로 성향이 비슷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사실 저는 좀 더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이고
동생은 좀 뭐랄까 약간 비즈니스 수치 네. 역시 수치 네네네네 그리고 좀 더 현실 감각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 사실 초창기 동생이 조인하기 전에 저희 디자인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정말 그냥 예술만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컨 브랜드도 런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디자인들도 그 뭐 세컨 브랜드는 당연히 그렇지만 피머리시 그 저희 첫 브랜드조차도 좀 더 웨어러블한 뭐 디자인과 그런 크기와 중량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 동생의 영향이 크거든요. 아, 그럼 디자인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네. 피버리시에 관한 건 다 두 분이 상의를 하시면서 네. 하시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네, 디자인을 사실 하는 건 저지만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저는 이제 아주 그 거친 상태의 뭐 제품이라든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동생한테 보여주면 동생이 쳐내죠. 아, 네. 과감하게. 되게 네. 서로 잘 중요한 역할들을 서로 네, 해주시네요. 맞아요. 진짜. 네. 네. 쇼윈도우 창문 시스터즈 아, 뭐 진짜인데 저희 진짜인데 어쨌든 참 그거 남들 봤을 때 되게 이제 부러워하고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 맞춰가시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거 안 궁금해요? 뭐야?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난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초대하는 게스트와 저와 네. 어떻게 인연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안 궁금해요? 네, 그런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얘기 좀 하게. 제 얘기도 좀 하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할게요. 네. 우리 이혜전 대표님은 제가 홍콩에 파트너랑 같이 중국 진출을 했었는데 홍콩 디자이너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이제 홍콩의 어느 대학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저랑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이제 거길 갔는데 거기서 한국 분이 학생들 아마 그 뭔가 가르치고 뭐 같이 네. 뭐 진행하셨죠? 워크숍이랑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데서 한국 분인데 그런 걸 하신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되게 특이하다 하고 이제 봤죠.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 그때 있었던 거고. 홍콩에 그럼 계셨던 거세요? 아니면 아니, 그냥 네 그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초대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분이니까 이제 아는 척 인사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또 어느 정부 지원기관에서 이제 일을 좀 봐줄 때였는데 거기 또 지원 사업에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만나게 됐고 우연히 네 두 번 다 우연히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뵙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한테 피버리시 대표님한테 살짝만 문구님 첫인상이 어땠나요? 첫인상? 뭐 여자로서 남자의 그 첫인상이에요? 뭐 어떤 첫인상이에요 지금? 아, 뭐 두루뭉실? 글쎄? 그러니까 일단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패셔너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아, 처음에 예전에? 네네, 네. 굉장히 패셔너블 하셔서 이제 아, 이런 패션 업계에 계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뭔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그러니까 전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막 디자이너들 육성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뭔가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도 하시고 연속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많이 궁금한 점도 많고요. 네. 정체성과 정체성. 네. 알고 싶다. 약간 스테리하기도 하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그 이 브랜드를 시작했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혹시 이제 그럴 때 뭐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하는 롤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정확히 벤치마킹 했다든지 그런 브랜드는 사실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영감을 받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분야에. 네. 하지만 정말 딱 이렇다 하게 저희가 걷는 길을 똑같이
걸었던 브랜드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업계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그런 선례가 딱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오히려 더 순탄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딱 그렇게 따라하면 되니까. 예. 근데 너무 다르고,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좀 뭐 유튜버들도 굉장히 뭐 대세이고 뭐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정말 잘 되는 분들은 누군가를 따라서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자기 색깔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품도 저희스럽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저희스럽게 더 좀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저희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하고 뭐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감을 받지만 자기의 색깔을 집어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전에 브랜드 할 때 생각이 많이 나왔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힘든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좀 뭐 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힘이 들었었죠. 그리고 특히 초반에는 정말 제가 이제 아트만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방향성을 좀 잃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때마침 동생이 들어와줬고 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면서 같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또 겪잖아요. 이게 네. 사실 본인이 처음에 뛰어들 때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익숙하게 뛰어든 거고 근데 현실에 뛰어들어서 비즈니스가 되고 돈이 벌려야 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한 번 예, 그 경험을 하셨고 네. 자, 좋은 파트너가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 길을 또 앞에 뚫어주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 게. 다른 분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저도 그렇죠? 제 파트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트너가 있어요. 홍콩 제 그 알겠지만 홍콩에 아, 네네. 외국에 제 홍콩 파트너가 딱 있어서 아. 제가 지금도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해외 이런 외국인과 파트너십을 20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매번마다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제 파트너도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서로가 의지하면서 도와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도 지금 아마 중간에 포기를 할 뻔했지만 안 한 것 같아. 아. 저도 몇 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럴 때마다 손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아,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 고객하고 소통하기 위해 네. 뭐 특별히 뭐 했던 이벤트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일반 대중분들이 뭐 오프라인에서 그 디자이너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인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가고 싶은데 뭐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를 그냥 편집샵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팝업 스토어도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진짜 뭐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막 겹쳐서 막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제 고객들의 반응도 보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도움이 저희한테도 됐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알아보신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뭐 저희가 지금 막 대단히 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진짜 대중적인 그런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럼 올해에도 그런 팝업 스토어 같은 이벤트를 많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그런 오프라인 뭔가 소통 방식보다 좀 SNS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정말 저희가 팝업에서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우리 고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하는 뭐 라이브 방송 네네. 아니면 뭐 IGTV 뭐 이런 뭔가 그런 영상 콘텐츠를 그래서 저희가 좀 올해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대세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우리 이일정 대표님 뭐 신상에 대한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우리 디렉터 네. 우리 이나영 디렉터는 안 물어봤는데 섭섭해 할 테니까 물어보시죠. 그렇죠. 저도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이 유학은 어떻게 해서 두 분이 가시게 된 건지 그다음에 뭐 거기서 뭐 일어났던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해외 주재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영국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워낙에 이제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그렇게 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랑 언니랑 이제 5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같이 겹치는 시기가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한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영국에 있는데 언니는 한국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언니는 뭐 영국에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고 약간 이런 적도 되게 많고 근데 항상 저희는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맨날 막 두 시간 동안 통화하고 막 모든 거를 다 연인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같이 맨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말에 한번 이제 이틀 떨어져 있다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남자친구분은 있으세요? 질투할 거 질투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없고요. 좀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약간 아픈 기억이니까 꺼내지 제가 말아주세요. 그래요? 또르르 아, 여기 청취하신 분 많은 남자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굉장히 네. 미인이고 성격 좋고 주말에는 뭐 하고 지내세요? 사실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이제 데이트를 하고 했지만 이제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이제 뭐 쇼핑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심심하면 언니 집에 놀러 가서 이제 간접 육아 체험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형부도 되게 이제 제가 가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요? 진짜 아까 저희는 둘이 노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처제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거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셋 다 술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재워놓고 이제 파티를 하고 애기 재워놓고 네. 집에서? 네. 홈파티 네. 아. 되게 재밌게 사시네요. 아니 두 분이 너무 친하셔서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워낙에 모든 걸 다 소통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너무 친하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또 좋은 분들은 또 옆에 계셔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연은 있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쨌든 제가 패션 영역에서 디자인을 하긴 하지만 이 아티스트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아티스트들을 보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가 있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애 아티스트. 뭐 그러니까 사진 작가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티스트라고 보지는 않지만 제 아티스트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예술가를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저는 언니랑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진짜 최근에 뭐 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요즘에 난리였었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정말,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던 그런 요상한 노래를 내서 막 그쵸. 거의 막 6분 랩소디요. 7분짜리. 네. 근데 또 사람들은 그것에 엄청나게 열광을 그쵸. 하고 그렇게 진짜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분들도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뭐 그런 꼭 아티스트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진짜 그냥 혼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영감이 많이 돼요. 그런 인플루언서 통해서도 그렇죠.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물론 상업적으로 접근을 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광고에 되게 이제 지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비껴가면서도 본인의 그런 이제 영향력을 선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되게 영감이 돼요. 역시 제가 볼 때는 마케팅 쪽 이런 쪽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맞아요. 쪽 영역에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역시 그쪽이시네요. 역시 숫자. 자, 예술 쪽 감성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은 아직도 이제 메모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한 막간의 용어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디자인할 때 저는 컨셉을 되게 중요시 했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가지고 오랫동안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거를 계속 시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새로운 게 아니라 한 컨셉인데 불구하고도 그 안에서 새로운가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인을 하고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영감을 받으면서 제 브랜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일본의 호박, 아니죠 호박이 땡땡이 있는 이름 뭐죠? 쿠사마 아요인가? 쿠사마. 네, 쿠사마, 쿠사마. 그래서 제가 그 거기 섬에도 그 섬에도 가고 투어하고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제가 옛날 했던 문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게 그렇게 많이 응용도 하고 그랬었죠. 예.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분들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작가 유르겐 텔러라든지 그리고 네온 사인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알렉스 다코르테. 그리고 한국에서 요새 약간 가구인데 약간 설치 작업처럼도 하고 계시는 함도아 작가. 네, 그런 분들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영감을 받는데 그걸 찾아봐야겠지만 뭐, 내용을. 네, 색감 사실 뭐 유르겐 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거를 사진 작업 같은 걸 좀 할 때 좀 영감을 많이 받고요. 뭔가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어떤 느낌? 그게 그래도 궁금한데 뭐지? 네, 자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형을 왔음. 그러니까 네. 되게 그 거친 느낌이 네. 있어요. 뭔가 이제 그 사람만의 굉장히 야생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되게 야생같이 표현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되게 좋고 뭐 함도아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페어에서 그냥 우연히 좀 알게 된 작가인데 약 그 가구를 약간 좀 괴상한 동식물 같이도 표현을 하고 이건 저만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색감도 굉장히 좀 팝 스럽고 아무튼 아주 독특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작업에. 가구만 주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구도 하고, 그러니까 좀 설치 작업 같은 것도 하시는데 그냥 저의 분석이에요. 이건 정말 저만의 해석인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딱 이어서 지금 피버리시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구조적인 디자인? 그게 꼭 이제 이런 이제 저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에서 영감 받아서 이게 나온다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의 그 티스트적인 그 세포가 이제 점점 그 늘어나게 하는 그런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쉽지 않네요. 네, 저도 약간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설명하기가 지금 형언할 수가 없어서. 자, 우리 오늘 문근의 인디신에 나와주신 피버리 씨, 이일정 대표님하고 이나영 디렉터님 지금 질문과 대답 충분히 들어봤고요. 끝으로 두 분이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희는
늘 예쁜 거를 만드는 자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만드는 예쁜 주얼리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거를 처음 해보지만 뭔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희의 꿈은 사실 막 사람들이 아, 너네 빨리 잘 돼야 되는데 너네 아직 너무 사람들이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욕심보다는 진짜 그냥 저희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좋아요 이 일이. 그 물론 근데 지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만큼 이제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꾸준히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예쁜 거를 만드는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더 많이 하트 눌러주세요. 두 분이 네, 진짜 이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피부에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두 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잘 그렇게 목표한 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전달할 내용이 있죠? 네. 네. 궁금한 점이나 광고 문의는 팟빵 후기나 짝퉁 패션쇼 공식 메일 fashionshow2018@net 그리고 fashionshowk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짝퉁 패션쇼 홈페이지 fashion.co.kr fashion.co.kr에 들어가면 번외편 방송뿐 아니라 과거 시즌 1, 시즌 2 방송은 물론 다양한 패션 뉴스와 칼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fashion 하니까 좀 옛날에 fashion 생각나는데 fashow fashion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 검색하고 구독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세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또 하트. 좋아하시는 컨텐츠에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네. 저희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뵈었는데 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저희 꼭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좋은 밤 되세요.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오늘도 많이 서툴러가지고 많이 혼나고 있네요. 혹시 저 때문에 방송이 지금 재미없거나 저거 하면은 저를 욕해 주세요. 네. 제가 더 분발해서 다음 방송 때는 정말 재밌게 또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 초대도 하겠지만 혹시나 여기에 관심 있으셔서 꼭 나오고 싶은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쇼 번외편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